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 속과 아스돗족 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수울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된 후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작업을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였으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곧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들이었습니다. 또 레바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아홉 반지파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7절 말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지 못했던 땅까지도 정복하여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누리며 살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쪽의 기업을 분배하는데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두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에 바산한 옥의 땅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두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 열두 지파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분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업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교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체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르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들을 분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15절에도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24절에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족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29절에도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데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가족의 숫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갖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지 못할까 저렇지 못할까 남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남이 갖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단지 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뿐이지 더 좋고 더 좋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집파가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며 살 것을 명하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은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 동쪽의 기업을 여호수아가 분배하면서 어떻게 또 어떤 지역들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들의 가족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업을 분배하면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33절 마지막 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곧 제사장의 지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열두 지파들이 드렸던 십일조와 또 헌물들에 의하여 레위 지파는 살게 되었던 거지요.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열두 지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세웠던 거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그 레위 지파를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웠던 거지요.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여 세웠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흑암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는가?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기업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들을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업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어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져 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베찌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하여 또한 복음 뉴스와 또한 우리의 홈네스 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섬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기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병실에 누워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에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가 야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도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열납하시고 응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